신원식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이끌 적임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파도 파도 괴담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 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하고 전부 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다 라며 청년 장병들을 폄훼했습니다. 집단 총기 난사가 컴퓨터 게임 중독에 의한 정신 착란 때문이라니 어느 도단의 경강부회의 극치입니다. 이런다고 병력 내부의 부조리가 감춰집니까? 부대원의 사인을 은폐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답게 정말 파렴치합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심지어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외부와의 문화적 단절을 제시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이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국방 전문가입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큰 사단을 낼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을 옹호하다 못해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하고 전임 대통령에게 폐륜적 망언을 할 때 알아봤지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태극기 부대나 이끌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을 최우선한다면 지금 당장 신원식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